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8 months ago. 수부지 피부분들 요즘 베이스 어떤 거 발라야 될지 고민 되게 많이 되시죠?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분들이 고민 많을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얇고 착 붙으면서 마무리감은 매트한데 또 너무 건조하죠? 색상도 예쁘고 또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베이스 맛집인 더샘의 트루피 픽서 쿠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짜잔 짠 굉장히 화사하면서 깔끔, 심플한 이런 베이비 핑크색 느낌의 케이스고요. 진짜 간단하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느낌의 외관이에요. 이런 무광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자외선 차단, 그리고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 이게 3중 기능성 완료 쿠션으로 가격은 15g에 2만원이고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뭐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뭐 모두 그냥 크게 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광나는 베이스보다는 살짝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름이 되면 좀 더더욱 매트한 쿠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미 매트한 쿠션을 쓰다 보면 너무 건조하거나 땀이나 유분기가 섞여서 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브랜드에서 시딩도 받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더샘 트로피 픽서 쿠션은 뭐 가격, 밀착, 커버력, 마스크 묻어남 적응, 지속력 그리고 심지어 편안한 사용감까지 정말 모두 해당되는 쿠션이어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근데 이 쿠션이 요즘 완전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트로피 픽서 쿠션은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하셨던 제품인데요. 저도 이거 써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쿠션을 리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트로피 픽서 쿠션 쉐이드는 총 3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저는 21호 보트 색상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탁한 느낌 없이 아주 살짝 핑크빛이 섞인 뉴트럴 계열 베이지 컬러라서 피부 표현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또 모두의 고민인 노란기도 되게 잘 잡아주는 컬러더라고요. 또 이 21호 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8시간 동안 색상이 지속된다고 완료된 제품이에요. 손등에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보시면 되게 얇게 착착 올라가면서 굉장히 균일하게 발색이 되고 커버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21호 오트 색상이고요. 얼굴에 올려보면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에 되게 착 달라붙어요. 이게 정말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은 양을 적게 사용해서 얇게 얇게 쌓아올리면 무너짐이 거의 없더라고요. 피부에 되게 착착착 이렇게 밀착되면서 이게 벨벳 래스팅 포뮬러로 이게 되게 보송하고 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양을 적게 해서 얇게 쌓아올리면 무너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냥 한 번만 톡 찍어 발라주고 여러 번 두드려 발라주지 않아도 굉장히 잘 밀착되고 뭉침이나 들뜸이 없는 편이에요. 좀 짙은 용터나 조금 더 커버를 원하는 곳은 부분적으로 좀 더 덧발라줄게요. 확실히 픽서 쿠션이라 그런지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되게 빨리 픽스가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은은하게 살짝 이렇게 광이 돌고 좀 세미 매트하면서도 또 매끈하게 표현되죠. 되게 얇게 발려서 정말 텁텁해 보이지 않고 이 컬러 자체가 정말 화사해요. 이 트로피 픽서 쿠션 안에는 커버 파우더라는 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로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피부 요철까지 꼼꼼하게 채워줘요. 이런 코 옆이랑 볼 모공 이런 피부 요철까지 되게 잘 보정해주는 느낌? 이렇게 선크림 사용 후에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고도 바로 쿠션을 이렇게 두들겨줘도 되게 깔끔하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르기 정말 귀찮은 더운 여름에 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쿠션에서 중요한 건 바로 또 이 퍼프인데요. 퍼프는 두껍지 않고 되게 얇으면서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양이 고르게 분포돼서 나오는 편이라 이렇게 뭉쳐서 묻혀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어서 양 조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쿠션이 또 좋은 점이 처음에 이렇게 개봉할 때 이렇게 호일 실링이 포장된 걸 볼 수 있는데 개봉하기 전에 이 내용물의 공기 중 노출을 좀 줄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위생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쿠션을 이렇게 다 발라줬고요. 바른 직후에 이렇게 티슈를 얹어보면 티슈가 질척거리지 않고 이렇게 스르륵 떨어지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점이 너무 좋아요. 또 뽀송하면서 크게 건조하지 않고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 베이스는 이 쿠션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면서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랑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이 트로피 픽서 쿠션에 마스크 묻어남과 지속력은 어떨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 직후에 묻어남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 쿠션을 발라준 바로 직후라서 묻어남은 크지 않은 것도 있는데 확실히 쿠션이 워낙 픽스가 잘 돼서 묻어남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고 나머지 색조 메이크업을 해주고 올게요. 베이스 메이크업 해준 시간은 11시 42분입니다. 짠! 이렇게 나머지 색조 메이크업도 해주었고요. 저는 오늘 외출도 하고 운동도 할 거예요. 바라라라 바라다다 What if we could plan it out? Cover for a week Pass for a day, ooh-wee-wee You can come and be my babe, you can see What a gentleman I am, yeah. What if we could plan it out? Party in the streets Like the golden days at the beach Family buzzing in my air like a beat Maybe you could chill All the stuff I have up in my head I just wanna do Maybe if you come then you can hang You can meet the crew We could even chill out at the park Like we did in school Take you back to when you was a kid Everything was cool Hope you never lose track Life's a little hard when you're not home, yeah Yeah, I've been going and going But still on my own, yeah I'm a soldier, I fight for what's right 아, 저는 이렇게 운동까지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9시 22분이에요. 중간에 마루 산책도 하고 그런다고 작업실 오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오늘 진짜 너무 덥고 너무 습했어요. 정말 보시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에는 요 정도 묻어났어요. 엄청 막 덥고 습할 때는 특히 저같이 막 유분기 많이 올라오는 피부는 진짜 마스크가 완전 진짜 더러워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꼈는데 요 정도면 진짜 묻어남이 그리 심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묻어날 순 없겠지만 진짜 이 정도면 정말 덜 묻어나요. 확실히 쿠션이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이 묻어남도 진짜 작은 것 같아요. 또 크게 막 얼룩짐 없이 고정된 메이크업이 유지되네요. 조금 더 피부 표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미 뭐 립은 애진즉에 날라갔고 한 9시간 정도 지났는데 메이크업이 되게 잘 유지되어 있어요. 요즘 또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 안에서 땀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코 옆쪽이랑 이 코 맞닿는 부분은 땀이랑 살짝 섞여서 살짝 벗겨짐이 있지만 모공에 막 너무 지저분하게 끼인다거나 뭉침도 막 크게 없고 진짜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크닝도 없어서 처음에 그 화사함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전반적으로 막 크게 무너짐 없이 깔끔한 편입니다. 오히려 뭔가 제 피부에 이런 오일과 섞여서 조금 더 피부가 예뻐 보이고 촉촉한 쿠션들보다 약간 좀 세미매트한 쿠션이 무너질 때 조금 더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진짜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모두가 좋다고 하는 데에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성비 좋고 가벼우면서 커버력도 좋고 마스크에도 잘 안 묻어나는 그런 쿠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더샘의 트로피 픽서 쿠션을 추천드려요. 이 좋은 쿠션을 저만 쓸 순 없어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총 10분께 나눠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에 제가 구글 설문 폼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